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예배라 그러면 천리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입니다. 찬양의 기름 부심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정말 살아계시는 곳이라 그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라 그러며 거리와 환경, 상황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자 성어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 성어입니다. 단기 천리입니다. 말 한 번을 타고 천리길을 단숨에 나아가다라는 뜻이 바로 단기천리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가 관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조 밑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함께 싸움을 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각자 맡은 영역이 있었는데 도원 결의를 맺었던 형제들은 서로서로에 대한 안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때 관우는 자기가 모셨던 유비의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생명을 걸고 그 성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조조의 계략이 너무나 탁월했었습니다. 관우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조조가 항복을 권유합니다. 관우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려고 했었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유비의 가족들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조가 관우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자 관우는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왕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줄 것과 나중에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조가 흔쾌히 성낙을 하자 관우는 조조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관우가 너무 욕심이 났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어서라도 관우의 마음을 돌려시킬 수 있다 그러며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큰 집을 하사했습니다. 보물을 주었습니다.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우에게 주었지만 관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조조의 마음은 애가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 관우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관우의 행색이 너무 초라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다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조조가 관우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입고 있는 이 용포를 입으라고 줍니다. 그때 그 용포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용포를 왕의 옷을 걸친다고 할지라도 내 형님 유비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덮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하게 됩니다. 조조가 무릎을 치면서 참 대단하다. 그럴수록 더 이 관우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지.
어느 날 보게 되는데 조조가 관우를 보면서 관우가 타는 말이 너무나 비쩍 말라 있습니다. 당신이 타는 말이 저렇게 말라 있으니까 이 말을 주겠다고. 예전에 여포가 타는 말이었는데 적토말이라고. 말이 너무나 실하고 너무나 탁월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차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관우가 적토말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면서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너무 욕심내기 시작할 때 조조가 말을 하기를, 천하의 관우라도 이 말에는 욕심을 내는가 보다. 이제야 내가 관우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도다. 이 말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고. 근데 왜 이 말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었을 때 관우의 대답이 너무나 글짝이었습니다. 이 적토마를 타게 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유비에게 천리길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적토마를 욕심냅니다. 그때 조조가 받았던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관우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고심하고 있었던 조조에게 큰 전쟁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원소라는 장수와의 전쟁인데 아무 장수도 나가서 그 원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 관우가 조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원소의 강한 부하 두 명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조 앞에 엎드린 관우가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았사오니 나를 놓아주소서 그랬었을 때 조조가 관우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만나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관우가 떠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편지로 씁니다. 소신을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여기서 머무는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처음부터 아꼈던 우리 형님, 내가 군주로 모시고 있는 유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군주 유비에게 달려가야 되겠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 편지를 써놓고 혈혈 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적토마를 타고 한 걸음의 천리길을 달려가서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래되었던 고사성어가 바로 단기천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에게 의리를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쉽게 배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때때로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공격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 시간에 관우가 했던 단기 천리, 자신이 모시는 군신을 향해서 한 걸음의 천리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그 모습,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에 달려갈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단기 천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적토마가 없지만 그 은혜의 적토마, 바로 성령의 손길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적토마를 주셔서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던져버리고 황무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는 하루입니다.